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골나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작년 봄에 제가 한국의 산나물 48번에서 작은 개체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렇게 큰 개체를 만나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등골나물 모습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 번에 등골나무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한 번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등골나물은 줄기를 보시면 줄기에 검은색 또는 그 자주색 이런 줄들이가 있어요.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이렇게 대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긴 줄들이, 자주색 또는 검은색 줄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털들이 이렇게 밀생을 해 있고요. 입 위에도 털이 있고요. 아주 짧은 털이에요. 입 뒷면에도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상당히 그 거칠어요. 이게 이 털들이. 요걸 이제 확대를 해 보면 잠시만요. 갈고리처럼 끝에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껄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껄끄러워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잎은 이렇게 이제 타원형이면서 이렇게 마주나 있습니다. 줄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마주나 있고 옅은 톱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로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많이 심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에 이제 꽃이 피는데 흰색 꽃이 아주 많이 펴요. 키가 한 사람 키 정도, 되니까 한 2m 남짓 될 겁니다. 그 정도 자라는, 크게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물론 산나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맛은 쓴맛이 나는데 아주 독한 쓴맛은 아닌데 약하지도 않아요. 약하지도 않은데 아주 독하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끌리는 아주 뒤끝이 단 그런 쓴맛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살짝 이제 데치게 되면 그 쓴맛은 살짝 사라지면서 적당한 쓴맛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드러운 순을 이렇게 요 마디 위를 채취를 하셔서 요걸 이제 살짝 데쳐서 보통 이제 무쳐 드셔도 맛이 좋고요. 그리고 이건 쌈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요런 순들은 또 국을 끓이셔도 아주 맛이 좋은 그런 산나물이 되겠습니다. 등골나물. 등골 브레이커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올해 이제 아들놈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꿈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대를 입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이 학교는 이상하게 중간고사가 없어요. 기말고사만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매일 술만 먹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왔다가 이제 어제 갔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이제 야위어 있더라고요. 등골 브레이커. 뭐 그만큼 제가 아들한테 해준 건 없지만 갑자기 또 예전 생각이 나네요. 저는 메이커를 솔직히 잘 모르고 자랐는데 저희 이제 형 같은 경우에 이게 메이커에 집착이 좀 많아서 메이커를 사달라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형을 이제 밥 때가 되면 가서 이제 밥 먹으라고 형을 부르러 갔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등골나물 예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등골나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산나물 48번에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아주 쓴맛이 끌리는 쓴맛의 고급 산나물이 되겠습니다. 등골나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